레인보우 식스 시즈 오리건 맵 야외 CCTV 및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공격팀으로 시작하고요. 맵이 큰 만큼 이동 속도가 빠른 애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장 맵에서 시작을 하고요. 오리건 맵은 총 야외에 3곳, 각 스폰지마다 3곳, 1층에 3곳, 2층에 1곳, 총 7개의 CCTV가 존재합니다. 특이하게 지하에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제가 바로 지금 시작한 곳이 바로 쓰레기장 맵입니다. 쓰레기장 맵에서 앞으로 직진하시면 바로 보이시는 게 CCTV입니다. 쓰레기장 맵에서 좀 앞으로 나오시면 왼쪽에는 건설 현장, 오른쪽에는 정면 스펀지점입니다. 정면 스펀지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문이 있고요. 정문 스펀지점은 저기 경찰차 근처에 있는 이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경찰차가 있는 이쪽 스펀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왼쪽에 CCTV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CCTV가 두 개 클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면 스펀지점에서 쭉 가시면은 건설 현장이 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쭉 가시면 CCTV가 보이지만 건설 현장 스폰 포인트에서 시작을 한다면 네,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빨간색 컨테이너가 있는 지점으로 쭉 달려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꺾으시면은 이렇게 CCTV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총 야외에 있는 3곳의 CCTV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정문의 스폰 포인트로 이동해서 정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정문 스폰 포인트에서 앞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CCTV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홀이고요. 정문 홀에 있는 뒤에 전등 뒤쪽에 CCTV가 하나 존재합니다. 홀 오른쪽에 있는 계단에도 하나가 존재하고요. 벌써 두 개의 CCTV를 제거했죠. 이렇게 두 개 제거하고요. 왼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지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CCTV 하나 존재하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있는 뒤쪽에는 정문 스폰지점, 왼쪽에는 쓰레기장, 오른쪽 이쪽 대각선으로 보는 쪽에는 건설 현장 쪽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내부에서 벌써 3개의 CCTV를 제거했고요. 자, 앞쪽 뒤쪽 의자룸 뒤쪽에 있는 공연장을 지나서 주황색 타워가 있는 계단 쪽 왼쪽에 있는 네, 여기 CCTV가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는 건설 현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 건설 현장에서 시작하시면은 시작부터 스폰 위치와 바로 들어가시면은 이쪽에 보이는 CCTV를 딱 두 개 제거하시고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건 맵에 있는 모든 CCTV를 제거했고요. 네, 여기 있는 CCTV는 쓰레기장과 가까운 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건설 현장과 가까운 쪽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야외 하나, 내부 하나를 제거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중앙 스펀지점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야외에 있는 중앙 스펀지점에 있는 CCTV 하나와 정면에 홀이 있는 하나, 그리고 계단이 있는 홀 총 3개의 CCTV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야외에 있는 CCTV 하나와 함께 여기로 들어간다면요, 또는 여기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쓰레기장 스폰 포인트고요. 하시면 여기 야외에 있는 CCTV 하나와 앞으로 쭉 가시면은 보시는 CCTV 하나 총 두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쓰레기장 쪽에서는 야외 하나, 내부에 하나 총 두 개를 부수고요. 공사 현장 쪽에서는 외부에 하나, 내부에 하나 총 두 개를 부수고요. 정문으로 들어오시면은
외부에 하나, 내부에 두 개, 총 세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건 맵 내부와 외부에 있는 CCTV를 모두 클리어했습니다.